요즘 건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생에 한 번은 내 집을 지어보고 싶다는 꿈을 꾸시는 분들도 많고, 집 지을 엄두는 안 나지만 집에 대한 관심으로 건축 관련 영상을 즐겨 시청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해외든 국내든 멋진 건축물을 보는 재미도 크죠. 오늘은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 있는 뮤지엄산에서 그에 관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전시회 제목은 특이하게 청춘입니다. 80대 노 건축가에 관한 전시회 제목으로는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시죠? 전시회를 따라가 보면서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안도의 건축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죠. 전시회는 모두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간의 원형, 두 번째는 풍경의 창조, 세 번째는 도시에 대한 도전, 네 번째는 역사와의 대화입니다. 이 전시회는 도쿄, 파리, 밀라노, 상하이, 베이징, 대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의 전시가 일곱 번째인데요. 이전 전시와는 다르게 안도 타다오가 직접 설계한 건축물에서 전시가 열려서 더 특별하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스페셜 코너를 두개 만들어 뮤지엄산과 한국에 있는 안도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어요. 전시실을 둘러보면서 안도는 한마디로 끊임없는 도전과 대화의 건축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도전이고 무엇과의 대화일까요? 첫 번째 전시실로 들어가 보죠. 안도 타다오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하여 프로 복서를 꿈꾸던 청년이었죠. 제1전시실에는 안도가 어떻게 건축가의 꿈을 키우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 1969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건축 작업이 망라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안도는 우연히 모더니즘 건축의 아버지인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책을 보게 되었다고 하죠. 이때 받은 감동은 안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안도는 독학으로 건축 공부를 하다 자신이 공부한 건축물들을 직접 보고 싶어 24세 때인 1965년 유럽으로 떠납니다. 1968년까지 유럽, 아프리카, 북미,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죠. 이때 세계의 유명 건축물들을 직접 보며 스케치를 많이 해옵니다. 무엇보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나 배를 타고 거대한 대륙과 적도를 지나며 접한 자연에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건축과 자연에서 받은 이러한 감동은 미래의 안도 건축 세계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안도는 1973년 잡지 도시주택에 세계의 개인주택 계획안을 발표하는데요. 대도시에서 좁은 집에 살 수밖에 없는 도시민들에게 독립적이면서도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는 건축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죠. 1975년에서 1976년 사이에 작업하는 스미요시 주택이 안도 건축의 핵심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사진이 그 주택을 나타내는 건데 아주 협소한 주택이죠. 그런데 이 협소한 주택에 중정을 만듭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이렇게 가운데 공간을 비워놓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건너편 공간으로 가려면 반드시 중정을 거쳐야겠죠.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가야 하는 거죠. 안도는 바쁘고 삭막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도시민들에게 자연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제1 전시실에는 이 외에도 로코 집합주택, 물의 교회, 빛의 교회, 유네스코 명상 공간, 마음의 교회 등을 볼수 있어요. 이 모두가 안도의 특징인 노출 콘크리트로 된 절제되고 간결한 건축물들이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섬세하게 스며드는 자연의 빛, 건물 주변의 물과 풍광이 어우러져 내면적이고 종교적인 울림을 방문객에게 선사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안도가 건축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와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안도는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 해도 그 안에서 방문객이 우주의 신비, 생명의 경이로움, 자연의 무한한 힘을 느끼기를 원했죠. 이것이 바로 전생에 걸쳐 안도가 펼치고자 했던 가치라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 전시실 풍경의 창조에서는 빛과 나무, 물, 바람, 지형지물과 건축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지역 공동체가 향유하는 새로운 공간의 탄생을 살펴봅니다. 30년에 걸쳐 탄생한 나오시마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오시마는 일본 남쪽의 세토 내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1917년 미쓰비시 광업의 구리제련소가 들어섰던 섬이죠. 호황을 누리면서 인구가 7,000명에 이를 정도로 활기를 띄었지만 그럴수록 산업 폐기물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졌죠. 구리 산업이 어려워지자 결국 공장은 문을 닫고 쓰레기로 뒤덮인 폐허와 같은 상태로 버려지게 됩니다. 나오시마 프로젝트는 베네세 홀딩스 이사장인 후쿠다케 소이치로의 구상으로 시작했는데요. 후쿠다케는 타계한 아버지가 짓고 싶어했던 아이들을 위한 캠프장을 나오시마에 1989년에 개장합니다. 캠프장 건축을 준비하면서 후쿠다케 회장은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행복을 나오시마에서 느꼈다고 하죠. 이후 후쿠다케는 교통도 좋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섬이었던 나오시마를 현대 미술의 요람으로 만들 꿈을 품고 안도와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안도 타다오는 1992년 세워진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을 필두로 2020년에 완공되는 벨리 갤러리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총 8개의 건물을 완성하죠. 인구 3천여 명의 작은 섬 나오시마는 현재 1년 방문객 수가 50만 명에 이르는 인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오시마 프로젝트는 지역 공동체와 자연, 현대미술을 살리고 연결하려는 희망에서 진행되었는데요. 후쿠다케 회장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생긴 빈집을 부수지 않고 개축해 현대미술 작품으로 바꾸는 이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제작에 섬주민들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나오시마에 안도가 지은 8개의 건축물 역시 나오시마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자연의 풍광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과 예술, 인간이 하나가 되는 체험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어요. 2004년에 완공되는 지추미술관을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미술관은 후쿠다케 회장의 컬렉션이었던 클로드 모네의 수련연작과 월터 더 마리아와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오로지 새 작가를 위한 공간인 거죠. 그 중에서 월터 더 마리아와 제임스 터렐은 생존 작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이 전시될 공간의 규모나 비율을 놓고 건축가와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갈등과 긴장, 물러서지 않는 대결 속에서 나름의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작품을 바라보는 장소가 아니라 사색하고 체험하는 공간을 탄생시킬 수 있었죠. 말하자면 안도는 전시된 새 작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 작가로 당당히 미술관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건축 공간과 분리해서 이 새 작가의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나 건축가 안도 다다오에서 안도는 말합니다. 예술이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터를 얻는 베네세 하우스가 나오시마 아트 프로젝트의 동의 성격을 담당한다면 폐쇄된 어둠 속에서 아트와 건축이 긴장감 있게 대치하는 지추미술관의 집약적인 공간 세계는 정의 성격을 가진다. 지추미술관이 완성됨으로써 예술과 자연과 역사를 대면하고 사색하는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나오시마 아트 프로젝트의 컨셉은 더욱 강하고 깊이 있는 것이 되었다. 이외에도 제2 전시실에서는 나오시마에서의 안도의 첫 번째 작업인 베네세 하우스에서부터 여섯 번째 건축물로 지은 한국의 세계적인 예술가 이유환 미술관, 그리고 제주에 있는 유민 미술관, 본태 박물관, 뮤지엄 산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시실은 도시에 대한 도전입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서 봤던 스미요시 주택처럼 도시에서 협소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연과 여유 있는 공간을 돌려주고 싶다는 것이 안도의 꿈인데요. 이 정신을 세계 각지의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펼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 지어진 플리처 미술관, 상하이 폴리 대극장, 나카노시마 어린이책 숲 도서관, JCC 크리에이티브 센터와 JCC 아트센터, LG 아트센터 등이 있는데요. 나카노시마 어린이책 숲 도서관은 어린 시절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안도 자신의 제안에 의해 세워진 것이죠.
안도는 그 뒤로도 계속 어린이 책의 숲 도노, 어린이 책의 숲 고베, 국립국제어린이도서관, 국립어린이도서관, 이와키 그림책 도서관을 건축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공공건축에 꾸준히 펼치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2022년 완공된 LG아트센터는 서울의 마곡 지구에 세워진 것인데요. 높이 10m, 남북으로 길이가 80m인 튜브가 무척 아름다운 곳이죠. 15도 정도 기울어진 타원형 형태로 가느다란 황금색 루버가 빽빽히 감싸고 있어 따뜻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이외에도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이어지는 100m의 스텝 아트리움과 1층 로비에서 만날 수 있는 게이트 아크는 안도 타다오의 노출 콘크리트의 절제미와 기하학적인 공간 연출의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네 번째 전시실 역사와의 대화는 몇백 년의 전통과 시간의 기억을 지닌 역사적 건축물의 개축 프로젝트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안도의 도전적인 건축 여정을 보면 승승장구만 했을 것 같지만 실패 없는 도전은 없죠. 안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붕괴된 뉴욕의 국제무역센터 자리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안한 안도의 그라운드 제로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오사카에 있는 공회당을 위한 나카노시마 프로젝트 2인 어반 에그 역시 채택되지 않는데요. 1918년 건립된 나카노시마 공회당의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에 계란 형태의 홀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과거와 현대의 공존, 새로운 미래를 낳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 제안은 거절당하는 거죠. 나카노시마 공회당을 통해 안도가 원했던 것은 역사를 살리고 존중하면서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인데요. 이는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시행되는 베네치아의 푼타델라 도가나와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공사가 진행된 파리의 브루스드 꼬메르스에서 실현됩니다. 이 두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기업가이자 1만여 점이 넘는 현대미술 컬렉터인 프랑수아 피노의 의뢰에 의해 이루어졌는데요. 푼타델라 도가나는 1678년에서 1682년 사이에 지어진 세간 건물 내부에서 350여년 세월을 견뎌온 대리석과 기둥, 붉고 거친 벽돌 혹은 안도의 노출 콘크리트로 된 벽을 배경으로 작품을 관람하게 됩니다. 오래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건물과 기발하고 괴이하기까지 한 컨템포러리 작품이 천창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을 통해 기념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한 현장이죠. 브루스드 꼬메르스는 1767년에 지어진 곡물 거래소였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상품 거래소였고요. 실물 거래가 전산화되면서 1998년을 끝으로 상품 거래소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건물을 파리시가 8,600만 유로에 사서 피노 재단에 50년 계약으로 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안도 타다오는 건물 외형은 최대한 살리고 커다란 돔 아래의 원형 내부에 높이 9m, 지름 30m의 둥근 콘크리트 벽을 세웁니다. 규모가 큰 컨템포러리 작품을 전시할 공간을 확보하고 벽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 1889년에 그려져 역사문화재로 지정된 거대한 프레스코화를 가까이서 관람할 수도 있게 했어요. 프레스코화의 높이는 10m이고 길이는 140m이니 정말 대단하죠. 안도는 19세기에 지어진 철제 돔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특수 유리를 설치하여 자연광을 홀 전체로 끌어들입니다. 미술관에 들어서는 관람객들은 과거와 현재, 건축물과 예술작품, 자연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와 조응의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제4 전시실을 보고 나면 스페셜 전시가 이어지는데요. 뮤지엄사는 해발 275m에 길쭉하게 쭉 펼쳐져 있는데요. 출발 지점인 웰컴 센터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제임스 터렐관까지는 플라워 가든과 자작나무 숲, 워터 가든을 지나면서 천천히 올해 오감으로 느끼도록 동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는 길에 펼쳐진 조각가 꽃, 물과 어우러진 건축물, 탁 트인 자연 경관에 머물다 보면 왜 이곳이 공간, 아트, 자연, 스페이스 아트 네이처죠. 이것을 표방하는 뮤지엄 산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술관을 돌며 전시회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모두에 언급했던 전시회 제목, 청춘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이번 전시회를 기념하며 뮤지엄 산에는 안도 타다오의 청춘이라는 제목의 푸른 사과가 박물관 입구에 영구 전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사무엘 울만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청춘이란 삶의 한 시절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나니, 청춘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안테나를 올리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안도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시죠. 도전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한 우리도 언제나 청춘입니다. 우리 예술의 향연을 제작하는 피카드로에서 여러분을 청춘으로 데려다 줄 티켓을 드린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Nice, 피카드로.